자, 얘가 몇 년도? 2008년도 기출 문제인가? 소설의 시점에 대해서 묻는 문제인데, 일단 요 문제를 풀기 전에 시점에 대해서 스스로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지부터 확인을 좀 해봐야 돼요. 소설의 시점은 뭐가 있죠? 소설의 시점은 뭐가 있을까요? 1인칭이 있죠? 그리고 3인칭이 있고요. 그리고 전지적 작가 시점이 있죠. 1인칭에는 뭐가 있죠? 주인공 시점이 있죠. 그리고 관찰자 시점이 있고요. 그리고 3인칭에는 뭐가 있죠? 관찰자 시점이 있고요. 그리고 전지적 작가 시점. 요네 개. 뭔가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뭘까? 아, 이중 시점? 이중 시점은 굳이, 볼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일단 요네 개. 1인칭 주인공, 1인칭 관찰자, 3인칭 관찰자, 전지적 작가 시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스스로 설명이 되는지부터 확인을 하세요. 스스로 간단하게 설명을 할수 없으면은 그냥 아무 인터넷이나 그냥 스마트폰 켜가지고, 아니면 컴퓨터로 인터넷 켜가지고, 여기다 쓰지 말자. 소설에 시점 쳐가지고 나오는 거 아무거나 들어가가지고 읽어보시면 다 설명이 나옵니다. 자, 일단 모르는 학생들 이걸 그 보고 와서 강의를 마저 들으세요. 보시면은 가 그리고 나가 있는데 가의 시점으로 서술되어 있는데 A라는 문장을 나의 시점으로 바꿨을 때 어떤 게 좋겠냐, 뭐가 맞느냐라는 건데 그럼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를 봐야겠죠. 가는 뭐예요? 가는 요 단어를 주의를 해야 돼요. 이 소설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지적 작가가 구보라는 사내의 입장에서, 구보의 입장에서 사내와 최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구보가 관찰자 같은 느낌을 주는 듯이 써져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전지적 작가 시점은 뭐든 다 알고 있고 전지전능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보의 입장에서 사내와 최군에 대해서 보고 있는 구보의 시선을 말해줄 수도 있는 거죠. 뭐든 다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구보를 그라고 표현을 했죠, 요 문장에서. 여기에서 전지적 작가 시점, 그러니까 구보가 주인공이거나 뭐 그렇지 않고, 여기에서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부분도 있나? 여기서 그는. 또뭐 있나? 아무튼 간에. 구보를 그는이라고 표기한 데에서 요게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사실 뭐 관찰자 시점일 수도 있겠죠. 관찰자 시점일 수도 있겠는데, 관찰자 시점은 소설 내부에 존재하지 않는 관찰자의 시점은 3인칭 관찰자 시점인데, 그렇게 볼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얘는 인물의 심리를 모르고 사실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과 3인칭 관찰자 시점의 차이는 이거예요. 얘네의 차이는 전지적 작가 시점은 외부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조차 알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3인칭 관찰자 시점은 보이는 거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수 있죠.
내부를 모르니까요. 요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찌됐건 여긴 전지적이라는 전제가 써져 있죠. 가라는 입장은 전지적으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보라는 사내, 구보라는 남자의 구보의 입장에서 사내와 최군을 보고 있는 것을 이야기한 게 바로 가라는 시점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A를 들어가 봅시다. A는 구보의 시점이죠. 구보의 시점으로 이 딱한 사내를 받고 구보의 시점으로 봤으니 구보의 시점으로 봤으니까 그것에서 일종의 득이감을 맛볼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까지 생각을 한 거죠. 구보의 시점으로 봤으니까 득이감을 맛봤다라고 말하지는 못했죠. 하지만 딱하다고 한 이유는 그거에서 일종의 득이감을 이 사내가 맛봤을 거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구보가 이 그 사내가 득이감을 맛보게 된 이 경어를 사용한 거에 경어를 사용한 진정한 이유는 정리를 좀 합시다. 에이라는 문장은 나타내는 게 사내가 딱하다가 있고요. 그리고 사내가 득이감을 맛볼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왜냐면 이 앞에 구보가 경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그와 사이에 간격을 두기로 했어요. 그런데 사내는 구보가 경어를 사용해서 간격, 그 사람과 가깝지 않은 그 간격을 두기로 생각을 해서 경어를 쓴 건데 자기한테 존댓말을 쓰는 걸로 이 사내는 득이감을 느꼈을지도 몰라. 이 인간이 나한테 슬슬 기는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구보의 입장에서는 그 사내가 딱하게 느껴진 거지. 나는 너랑 친해지기 싫어가지고 존댓말을 쓴 건데 네가 득이감을 느낀다면은 그거는 네가 너랑 간격을 벌리려는 내 의도를 파악하지 못해서 너는 딱한 거야 라는 거죠. 구보가 경어를 쓴 진짜 본질적인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냥 경어를 썼다는 것 자체만으로 득이감을 느낀 이 뭐랄까 깊은 곳을 보지 못하고 겉만 볼 수 있는 이 사내에 대해서 딱함을 느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라는 입장에서는 구보의 입장에서 서술을 한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구보의 입장에서 A라는 문장을 서술을 했어요. 나에서는 구보라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전지적 작가 시점 그 자체에서 서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있었는지도 모른다라는 표현을 쓰나요? 아니에요. 그쵸? 추정 같은 게 없습니다. 얘도 전지적 작가 시점 아닌가요? 얘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 얘도 전지적 작가 시점이긴 한데 이 간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만 구보의 입장에서 사내와 최군을 서술한 게 있고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한 게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거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이야기를 한 건데 얘네는 여기 있는 이 A 보기에 가해 시점 중에 이 일부는 구보가 보고 있는 것을 서술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어려워. 소설가 구보씨 이게 좀 어려운 소설인데 어쨌든 간에 가라는 시점이 구보와
전지적 작가의 시점이 섞여 있다고 한다면은 나의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보 입장에서 뭘 생각하고 추측하는 것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쵸? 그리고 전지적 작가 시점이기 때문에 1인칭 시점, 주인공 요런 거 내가 그냥 다 빠집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추정 안 됩니다. 득이에 찬 듯한 추정 안 돼요. 맛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추정 안 돼요. 모든 것을 전부 알고 있는 서술은 4번 하나죠. 제가 일부러 설명을 좀 길게 했어요. 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게 그러니까 요 가나 이 25번 문제 요거를 풀기 위해선 사실은 애초에 요 시점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가 선행이 됐어야 한다. 돼야 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요 시점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그 이후에 응용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요 관점에 대해서도 스스로 고민해 볼수 있을 터인데 요게 안 되면은 당연히 얘는 힘들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까지 할게요.